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네이효 오축 프로브 제품들 그리고 오축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 오축 측정의 장점, 이런 좀 원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뭐 오축 측정기 소개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네이효 회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프로브 제품이 1973년도에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에 들어가는 올림푸스 제트 엔진의 연료 파이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자식 프로브고요. 저 프로브가 시초가 돼가지고 현재 3차원 측정기에서 다양한 많은 프로브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효는 정밀 대측, 모션 제어, 의료, 분광,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항상 혁신적인 제품 특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효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 프로브 저희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3차원 측정기 메이커는 많이 있는데 프로브는 그래도 네이효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쪽의 프로브 제품들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고요. 3차원 측정기 프로브를 응용해서 공작기계에서 소재를 세팅하고 검사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공작기계 쪽에서도 프로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장용 비교 측정 게이지 이큐에이터라는 제품도 현재 많은 제조업체에서 인라인에서 공정 중간중간에 제품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된 결과를 거꾸로 기계에다가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목적으로도 인라인 측정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기계 3차원 측정기 정밀 스테이지와 같은 정밀한 이송 기구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서 교정해주는 레이저 측정기. 그 다음에 엔코다 제품도 저희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코다 같은 경우는 모든 정밀한 이송이 필요한 모든 기구에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설비 쪽에 정밀 이송이 필요한 이러한 이제 기구에 엔코다가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편이고요. 공작기계 3차원 측정기 엔코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3D 프린팅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3차원 측정을 하시면서 오축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오축 측정기 제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보라고 하는 오축 측정 헤드 및 프로브 시스템이고요. 본 제품은 이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최적의 프로브 선택을 위한 다중 센서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일한 CMM 좌표기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오축 측정의 장점은 기존 3축 측정, 기계 축이 움직여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3축 측정 같은 경우는 CMM 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 구조물에서 오는 그런 오차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5축 제품 같은 경우는 CMM 모션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헤드 모션을 극대화해가지고 측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CMM 프레임에서 오는 동적인 오차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5축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속도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가 무한 각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최소한의 스타일러스만 구성해서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접촉식 스캔뿐만이 아니고 센서를 바꿔가지고 뭐 초음파라든가 표면 부칠기, 뭐 비전, 뭐 비접 3D 형상 측정 다양한 측정을 한 장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속도 측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측정이 기계 축이 움직여서 측정을 하는 이제 삼축 측정 개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제품이 헤드가 돌면서 측정을 하는 노축 측정의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동일한 제품을 삼축 측정, 노축 측정을 했을 때 측정 속도의 차이를 보시면 노축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재를 측정하는데 45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대신 이제 삼축은 이제 아직도 계속 측정하고 있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소재 측정이 다 이루어지는 데까지 한 7분 정도 소요가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삼축 측정이 뭐 무조건 이렇게 느리다기보다는 어쨌든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좀 낮춰서 측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함축 측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모션의 움직임을 가지고 기계 모션의 움직임을 가지고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기계가 가속할 때, 감속할 때 이제 관성에서 오는 그런 이제 뭐 기계 오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측 측정 프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물에서 기계 구조물에서 오는 그런 오차를 배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이런 단면 같은 경우도 헤드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단면의 어떤 그런 형상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실린더 내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헤드만 이제 움직이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삼축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축 측정에서 오축 측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사이클 타임, CT 단축이 가능하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50%의 사이클 타임 감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70%까지도 사이클 타임 감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50%의 사이클 타임을 절약을 하게 되면 장비 한 대를 가지고 CMM 두 대를 운용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몇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기어박스, 밸브 바디, 실린더 블록, 주황색이 레보라는 오축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측정한 그러한 이제 사이클 타임이고요. 파란색이 타다의 함축 측정을 이용했을 때 걸린 사이클 타임인데 각 제품에 대해서 이제 레보 오축 측정 같은 경우는 15분 내외로 해가지고 효과가 되는 반면에 타사의 함축 측정의 경우에 30분 이상 필요하다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측 측정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한 각도 회전을 통해서 소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최소한의 스타스 구성만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그 이유는 레버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접점을 이용한 그러한 센싱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팁 끝단에 미세한 변이를 측정하는 레이저 측정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브가 스타러스가 굉장히 길어져도 전부의 저하 없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에 대해서 3축 측정을 할 때하고 5축 측정을 할 때하고 측정하는 공구 스타러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제 말씀드리면 실린더 헤드에 대해서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삼축 측정 같은 경우는 8개의 툴에 총 22개의 개별적인 스타일러스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5개의 스타일러스만 가지고 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우측 측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스타일러스를 툴을 이제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툴을 저장하는 이제 렉 저장 공간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작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정리를 특히나 이제 스타일러스 교정 시간 이런 것들을 짧게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측정 중에 이 툴을 교체해야 되는 이제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거기에 스타일러스 재고도 좀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측 스캔을 해야 되는 이제 또 다른 이유는 3차원 측정기 내에서 치수 검사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데 치수 외에도 다른 다양한 측정을 한 장비 내에서 동일한 소재 좌표계 기준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다중 센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우측 스캐닝 프로브 센서 외에도 3D 스캐닝이 가능한 그런 센서, 그 다음에 2D 형상에 대해서 귀접촉으로 측정이 가능한 RVP라는 귀접촉 프로브 센서, 그 다음에 3D 형상 측정이 가능한 RFP라는 클렌지 프로브, 그 다음에 SFP라는 표면 거칠기 프로브, 그 다음에 소재 두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울트라소닉 초음파 프로브, 그 다음에 제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ITP라는 온도 측정 프로브,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툴 교환을 통해서 한 장비에서 같이 이제 측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먼저 RVP 비전 프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미세한 홀에 대해서 미세한 홀이나 뭐 접촉식으로 측정이 어려운 그런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전으로 쉽고 빠르게 형상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이제 2D 이미지 측정 및 처리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최소 검출할 수 있는 이제 홀 크기는 모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VM10이라는 모듈 기준 해가지고 0.05mm까지의 이제 홀 크기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식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섬세해서 접촉식으로 측정했을 때 어떤 이제 소재 변형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그런 얇은 부품이나 이런 제품을 측정할 때 굉장히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기 관련된 이제 부품들 측정할 때 에어포일에 어떤 이제 에어포일 엣지의 어떤 위치 프로파일 그런 걸 검출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냉각홀의 크기, 위치, 방향, 형태를 검출할 때 이제 RVP라는 비전 프로브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기 케이스에 이제 냉각홀이나 아니면 포트홀 크기, 위치, 형태 이런 것들을 검출할 때 또 RVP가 많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SFP라는 표면 거칠기 프로브. 이것도 접촉식 스캐닝 프로브를 이렇게 SFP라는 표면 거치기를 측정하는 이제 센서로 교체를 해가지고 치수 검정을 하고 이어서 바로 제품의 표면 거치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원리는 일반 전용 표면 거치기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원리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표면의 요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이렇게 측정해서 표면 거치기 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 표면 거치기 측정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3축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는 치수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이제 옮겨서 별도의 이제 피면 거치기 측정기에서 이렇게 또 피면 거치기를 측정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설비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공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각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어쨌든 두 배로 소요가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3차원 측정기 플러스 표면 거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레버가 장착된 5축 CMM에서 SFP라는 표면 거치기 측정기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한 장비에서 치수 검증하고 바로 표면 거치기 측정기 센서를 교환해가지고 거치기까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설비를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 측정 프로그램에 표면 거치기 검사 프로세스를 포함했을 때 이제 사이클 타임을 보면 레버 5축 측정 프로 같은 경우는 치수 검사를 하고 표면 거치기까지 다 검사를 해도 한 20분 남짓 소요된 반면에 타사의 3축 측정기 같은 경우는 치수 검사에만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치수 검사가 끝나고 제품을 또 옮겨서 표면 거치기를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방식이다 보니까 레버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듈을 교환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측정 대응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RUP라는 초음파 프로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초음파 변환기하고 끝에 이제 탄성 볼 요거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변환기에서 변환기와 이제 측정한 어떤 표면 사이에 이 탄성 볼을 이용해가지고 초음파를 일정한 이제 초음파 신호를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반사돼 돌아오는 어떤 초음파의 어떤 시간 그런 거를 계산해서 정확히 두께를 측정하는 이러한 방식이고요. 동영상을 좀 보시면 최적의 어떤 저 초음파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헤드가 자체적으로 각도 제어를 하면서 정확한 어떤 이제 초음파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두께를 측정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두께는 20mm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요. 측정 정확도는 10미크론 이하로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공형 블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샤프트, 이제 무게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속에 중공형 이런 샤프트, 랜딩 기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일, 가스 관련된 부품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두께 측정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품이 RUP라는 초음파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이제 RFP라는 클렌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5축 무한 포지셔닝 CMM 플랫폼에서 타고난 부품 액세스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매우 정확하게 3D 형상을 측정한 그러한 제품이고요. 높은 캡처 속도로 고밀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유 공명이라든가 복잡한 형상 검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패치는 어쨌든 소재 좌표계 기준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치를 겹쳐가지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제 검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별도의 검사 스테이션, 삼각대, 뭐 회전 테이블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검사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설치 공간이라든가 운영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제품이고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 공명이라든가 복잡한 어떤 형상에 대한 그런 검사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고밀도 어떤 소재에 대해서 빠르게 굉장히 고밀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측정에 대해서 뭐 치수 검사 플러스 뭐 이런 어떤 이제 뭐 RFP를 이용한 이제 3D 형상 검사 등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한 번에 다 수행할 수가 있고요. CAD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쉽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랜지 프로브가 RFP 플랜지 프로브가 데이터를 캡처해 가지고 어쨌든 측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면에 플린지 패턴 무늬를 이제 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해갖고 플린지 강도를 이제 측정하고 포인트 데이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좀 이제 생성해가지고 그때 3D 이제 뭐 분석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모델링상에 히트맵 형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결과를 표시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RFP라는 플랜지 프로브가 적용되는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뭐 플랫 반경, 몰드, 다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고밀도 데이터가 필요한 이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질감이 이제 뭐 적층된 부품 같은 경우는 질감이 이제 좀 뭐 안 좋기 때문에 접촉식으로 측정이 좀 어려운 이런 소재에 또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품 구조물과 같은 복잡한 형상에 이제 측정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RFP라는 프로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TP라는 온도 측정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소재의 어떤 온도를 5도씨에서 55도의 이제 제품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온도에 되게 민감한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온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소재 온도를 측정하고, 가해진이 측정할 때 소재에 가해진 힘이 0.476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변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어떤 시간은 품에 접촉하고 10초 이내에 측정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이내로 측정이,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했을 때 한 7초 이내에 정확하게 0.5도씨 이내에 어떤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그 내부 멀티 센서 기능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 정리를 하면 함축 측정과 우측 측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측 측정의 경우는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 각도 회전으로 소재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최소한의 스타스 구성만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한 장비 내에서 치수 검증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 센서, 다중 센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측정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측 측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우측 측정 제품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